안녕하세요. 라이언 투자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혜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궁금한 점들, 또 시장에 관한 질문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와우넷 한옥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뭐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고 또 중동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혼조세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하루 종일 그냥 지루한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다르게 좀 처지는 모습도 보여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강후약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장세는 역시 약세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뚜렷한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신뢰감이 안 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일방적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왔다 갔다 등락 혼조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장세를 갖다 우리가 개그럼 장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맞는 전략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도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에서 18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다가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갖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투자 확대를 갖다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금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난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일단 합의된 사항을 갖다가 잘 준수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쟁력 관련주가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또 설설 또 역시 탄력이 처지는 이런 양상을 띠면서 탄력 정도가 좀 약화되는 이런 양상을 띠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도 지금 이제 상승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에서 투자를 갖다가 하는 그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뭐 5G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사업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일단 투자 이야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또 4차 산업과 관련 종목들이 하나씩 이제 강세를 갖다 보이는 이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단 잘 올라가다가 뒤에 갔을 때 고가선을 달고 탄력이 처지는 이런 양상을 띄어서 좀 아쉬움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 180조나 투자를 한다면은 주가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상당한 또 반응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좀 아쉽다. 그리고 온갖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 호재에 대해서 그만큼 일단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갖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에 의해서 팔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은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좀 오름세를 갖다 보여주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뭐 신곡 발표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 밖에 또 역시 여러 가지 또 컴백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기관이라든지 일부 매니저들이 또 매수에 들어가면서 좀 오름세가 또 이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또 거래소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과연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이제 잘 팔린 것도 아니고 또 올 여름에 보니까 일단 유럽 차종들이 또 많이 팔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내수시장이 온통 외제차로 일단 도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져가기 또 쉽지도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대통령 은산분리를 또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그 이야기 나오면서 카카오가 좀 잘 올라갈 듯 하더니만 또 탄력이 처져버리는 이런 양상을 띈 것도 좀 오늘 특징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또 펼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고민스러울 텐데요. 어떤 주식이든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점은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호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호재가 계속해서 일단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가라는 것이 올라가면은 앞에서 끌어주는 힘이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뒤에서 밀은 또 이 투자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올라가면은 팔아주고 또 떨어져서 바닥에 들어오면 또 사주고 하는 이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조만간 호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떨어지면 사서 또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일단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대상으로서 제가 LB 세미콘을 갖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루에 일교차가 제법 되니까 저점에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익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좀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는 그렇죠. 거죠? 잘 알고 있는 주식을 중심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마감을 앞두고 있는 중국 증시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요,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1.14% 하락한 2,748.66포인트고요. 심천산 성분지수는 1.76% 하락한 8,521.27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전날 상해 증시는 저가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틀 연속 상승한 국제 유가로 정유주가 상승하면서 약 30개월 만에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시장의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는데요. 금일 시장은 전날 큰 폭으로 반등한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 대표부는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불안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풍 투자자문은 전반적으로 전일 양론 목적 펀드가 승인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소폭 회복됨에 따라 전날 장은 성공적으로 반등했으나 대외적 불확실성 요소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거래량 또한 증가하지 않아 지수 반등의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책적 모멘텀에 힘입어 석탄 가격의 반등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예상되면서 신장 토치가스 및 중견가스 등 가스 관련주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오늘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중국 7월 무역수지는 예상치보다 하회한 28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는데 다우존슨 이하 관련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커지며 수입 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오마이 주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성 투자 계획 관련 사업과 관심주는? 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오늘 총 18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와 미래 성장 사업을 주축으로 미래를 위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자,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삼성의 투자 계획 발표에 따른 관련 사업과 또 관심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발표된 내용, 이 투자 계획 발표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투자 계획을 갖다가 밝혔죠. 그죠? 또 이 투자 계획을 갖다가 지난 김동연 부총리하고 만나가지고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서 또 설왕설래가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에서는 투자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역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100조 원 정도 규모로 투자를 갖다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일단 180조나 투자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앞서서 일단 SK그룹이 일단 80조 정도로 일단 투자를 하는 걸 일단 우리가 봤는데 그보다는 100억 정도를 더 투자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규모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나가지고 일자리를 갖다가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갖다가 전달했는데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일자리 창출에 일단 지금 매진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사업 부문별로 일단 투자 계획 갖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5G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 밖에도 일단 전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약간 25조 정도를 갖다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반도체 사업은 뭐 원래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또 투자를 갖다 늘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미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규모를 갖다가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많은 규모를 갖다 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5G를 갖다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사업들도 당시 상당히 좀 이제 성장을 딱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투자를 함으로써 일단 부대 효과가 일단 발생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이제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사업을 당시 확장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5G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지금 이제 여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중국에 일단 시장을 또 먹힐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은 시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에 또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이제 또 계획도 일단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 해가지고 공장 자동화죠. 그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력을 줄이고 공장이 스스로 일단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자동화 시스템인데 어쨌든 이 사업에도 일단 투자를 갖다가 늘린 나라 입장을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일단 주목되는 것이고 5G 관련도 주목되는 것이고 자율주행차 전장 사업 이런 쪽이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고 바이오는 어차피 뭐 삼성 그 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를 갖다 하고 있는 상태 있고 이 말은 아마 어쩌면은 지난번에 이제 이재 부회장이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한 것이 어쩌면 이제 삼성바이오가 지금 지금 회계 심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봐달라는 그런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죠. 이런 것을 갖다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지금 이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봐줄 수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경영과 일단 시 법은 분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갖다 밝히고도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역시 지금 이제 이 삼성에서 투자는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이 이제 한국의 대표 기업이고 또 세계적인 그룹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런 투자를 갖다가 늘린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2, 제3의 어떤 기업들, 그룹들도 투자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경제도 일단 시 회복되는데 좀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사업이 제대로 일단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삼성은 3년 동안 내에 일단 이거 투자를 갖다 하겠다는 입장을 갖다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제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또 중소기업과 사업 분야를 갖다가 또 침범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 어떻게 이제 정부가 잘 일단은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이시 법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잘 일단 이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만약 이런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다 보면 투자가 또 중단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불만 또 불신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또 주가 올라가더라도 또 달리기 좀 처지는 모습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얼마나 융통성 있게 이런 투자 규모를 갖다가 제때 적기에 또 잘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갖다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관련 분야에서 일단 유망주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5G와 관련해서는 역시 하반기에 있던 시 투자가 또 본격화되면서 수주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이런 종목이 역시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반도체 장비도 역시 또 삼성과 일단 관련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삼성이 투자를 하면 반도체 장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LOT 백흉 같은 이런 종목이 내용도 비교적 괜찮은 상태 속에서 앞으로 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뭐 AI,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해서 아남전자죠. 아남전자 하만에 일단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하만을 또 삼성자가 또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대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라갔다 다리 좀 처지더만요. 어쨌든 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시 A테크 솔루션 어저께 월요일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삼성에서 투자를 했을 때 이 삼성전자에서 일단 지분을 갖다가 17%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장 사업 투자를 할 때 이걸 갖다가 이제 합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M&A 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A테크 솔루션 같은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럼 자율주행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역시 앞으로 일단 우리가 성장 뭐 사업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것이고 먹거리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캠트로닉스라든지 또는 실리콘웍스 같은 이런 점도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실리콘웍스는 이제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쭉 횡보조절하고 있죠. 좀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 거죠. 휴식을 좀 취하고 나면은 다시 재상승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상이 아닐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다 우리가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해서는 에이스테크 그리고 안암전자, 뭐 실리콘웍스 등을 관심 관련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적어주시지 않으셨고요. 앞으로 전망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뭐 마감 전에 실적이 또 발표가 됐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7.6% 줄어들었다고 해요. 네. 또 그리고 이제 CJ E&M 쪽에서 그 앞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을 활용 방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렇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장에서 윗꼬리를 달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에서 일단 만든 컨텐츠 중에서 일단 드라마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CJ이넴에서 일단 또 파생돼 나왔던 그런 이제 기업이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최근에 일단 그런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일단 수준 높게 일단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단 우리가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CJ이넴 지분을 갖다가 지금 매각을 갖다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지금 오늘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요. 그런 상태였지만은 그렇게 크게 탄력을 또 못 받습니다. 실적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또 많았죠, 그죠? 뭔가 컨텐츠가 일단 퀄리티가 높고 하면은 해외 수주도 많이 되고 수익도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또 실망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있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고평가됐느냐 아니면 저평가됐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고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이지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좀 견조했다면 주가는 오히려 좀 올라갔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실적이 일단 발표된 것이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내일 정도는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정 받고 나면 다시 또 한번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최근 시장을 감안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역시 10만 1000원 정도 그런 선에서는 한번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밀렸을 때 9만 5천 원 정도로 한번 밀려주면은 또 한번 매수권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일단 치고 빠지는 전략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마냥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갖다가 일단 뭐 제대로 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저항선에 오면은 팔고 바닥에 들어오면 사고 이런 식으로 일단 되풀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물어봐주신 종목이고요. 박선호 님이 물어봐주신 종목이에요. 자, 이분이 얼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계셨다가 이제 셀트리온으로 종목 변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스튜디오 드래곤과 마찬가지로 장 마감 후에 또 지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8%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좋지 않은 영업이익이 10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감소했다고 하는데 자,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오늘은 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분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뭐 실적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예견이 된 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렇게 뭐 크게 부담스러워할 그런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밀리고 나면 다시 또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달 말에 지금 미국 FDA에서 일단 지난번에 이제 이 생산 시설 문제에 또 하자를 갖다가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폼 483인가요? 그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이 셀트리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소를 갖다가 일단 했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일단 이 FDA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오케이 사인이 난다면은 올 4분기에 들어가면은 트룩시마라든지 허주마 같은 것이 이제 미국 판매가 성인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 이번 달 말에 이전까지 곳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 결정되는 것만 하더라도 큰 이제 큰 이제 호재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실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뭐 실적에 의해서 뭐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은 오히려 그보다는 이달 말 안으로 나올 그런 이제 폼 483에 대한 이 해법을 갖다 말을 했다는 거 이것이 업데이트에서 일단 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호재가 된다는 거 좀 여유 있게 본다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떨어질 때는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여유 있게 이제 홀딩에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네. 팔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고 연말까지 갖고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연말까지 보유 관점 네. 제시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우 씨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페이스북에서 카카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도현 님이 물어봐 주신 종목인데요. 자, 카카오 매수가가 12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네. 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기대감에 전날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을 조금 둔화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카카오에 대한 의견, 전문가님의 의견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금상분리, 은산분리, 은행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정 지분은 이상 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카카오가 정전을 했는데 이런 이제 유상전자를 하는 상태에서 일단 지분이 4% 이상 오버돼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은행과 그 산업을 또 분리해야 되는데 그 지분이 오버되면 이제 지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또 확대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카카오 일단 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금융사업도 지금 이제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 그렇죠? 이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 분리를 또 완화를 갖다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어제 주가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호재가 딱 나오면은 이게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호재를 이용해서 오히려 팔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러 들어가는 이런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이 조정을 또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단 흐름을 갖다 보이게 되겠죠. 지금 오늘 그래서 오늘 주가 올라갔다 다리 쳐졌지만은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오히려 조정을 보일 때는 한번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은행도 요즘에 수익이 많이 나왔죠. 이익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공평은행 저축은행을 인수했던 회사도 당시 상상인이죠. 지금 바뀌었죠. 그 회사도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본업의 수익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부실을 갖다 인수했던 저축은행에서 일단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일단 시 만약에 지금 지분을 늘리게 되고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면 더욱더 아마 지금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밀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차근차근 밑에 떨어지면 좀 사모아가지고 좀 여유 있게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13만 원 정도까지 한번 일단 보고 그게 좀 쉬웠다가 또 12만 원 밑으로 들어오면 또 한번 사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님이 물어봐 주신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오늘 특징주로도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넥스트 칩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매수가가 9,80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자, 많이 물려버렸네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님.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호재가 나와서 올라갔을 때는 따라 사지 말라고. 빠졌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저가에 사가지고 오르면 팔아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덜렁이 오를 때 따라 사버리면 호재 믿고 따라 사버리면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미 그 이전에 또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시정을 해 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를 때는 참 팔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러 들어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고가선을 길게 달면 있지 않습니까? 고가선이라는 것은 올라서 고가선이 달렸다는 것은 경계선 매물이 많다는 것이고 대기 매물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물려 있다는 얘기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가 올라갈 때마다 괴롭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도 올라오면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선을 갖다 고비해서 일단 끊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좀 흘러내렸을 때 저가에서 다시 싸게 사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올라오면 또 팔아주고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갖다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호재성 재료들이 나온 것들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90%가 호재성 재료에서 올라갔다가 달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는 이런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 원 선에서 일단 매도 전략 제시해 그렇죠. 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볼게요. 못다한 종목 상담 4시 30분까지 SNS에서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분들이 더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가 올라가면 많이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다르게 떨어졌을 때 싸게 사놓고 있다가 그것이 올라갈 때 튀면은 이제 팔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시세 흐름이 좀 민감하게 그죠. 등락폭이 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투자를 갖다가 일단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또 이 증수로 떨어지면은 또 이 재료가 또 발동이 되면서 또 반짝 오른단 말이죠. 그럼 또 팔아주고 또 밀리면 또 사주고 이런 식의 대응 전략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종목, 그 종목이 이제 기복이 심한 종목이라면 그 종목을 갖다가 저점권에 들어오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딱 계속 그 한 종목만 매매를 갖다 해나가도 좋은 성과가 됩니다. 그런 종목들을 자꾸 발굴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이 나중에 진짜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수익원이 되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주식을 또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그냥 알게 모르게 당해버리면 이거는 또 그만큼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쪽 저쪽 막 다니지 말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주식 그 종목을 갖다가 변동성이 좀 큰 것을 갖다 이용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전략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전략이 약세장에서 필요한 것이고 강세장에 들어가서는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사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주도주를 중심해서 사는 건 좋은데 아직 지금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옥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